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서혜연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녁에 태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 힌남노가 충북에 가장 근접해 통과 중입니다. 밤 사이 30건 넘는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본격 영향권에 들기 전부터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청주시의 옛 청사 본관 철거 방침을 두고 찬반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청주시 청사 건립이 산 넘어 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도 힌남노의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11개 시군 전역에 태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수렴대 밤새 영향을 받았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지연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충주의 한 과수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 충주와 태풍 중심부까지의 거리는 180km까지 가까워졌는데요.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긴 했지만 거센 빗줄기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곳 과수원에는 출하를 앞둔 사과가 30%가량 남아있는데요. 낙과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밤사이 충북에는 11개 시군 전역에 태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전 7시 30분을 기해 영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강우량은 진천 165mm, 음성 금왕 135, 충주 노은 115, 청주 108mm 등을 기록하고 있고 영동 추풍령에는 최대 순간풍속 시속 66km의 강한 바람이 불기도 했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 태풍 관련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소방에 신고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오전 동안 태풍의 여파는 이어지겠습니다. 시간당 10에서 15mm의 비가 내리겠고 시속 70에서 110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국립공원 탐방로 67곳을 비롯해 하상도로와 주차장 등 통제된 30여 곳의 출입은 여전히 막혀 있고요. 하늘길과 철로도 원활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미 청주와 제주를 오가려 했던 항공기 24편은 결항됐고 대전과 제천을 오가는 충북선 무궁화호는 오후 3시까지 운행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도 밤사이 유리창이 깨지거나 가로수가 넘어지는 등 30건 이상의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지며 긴장을 높였습니다. 최근 침수 피해를 겪었던 주민들은 마대를 쌓고 익지도 않은 과일을 조기 수확하며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인도와 도로를 가로막은 나무를 밧줄로 고정하고 톱으로 뱁니다. 공원 울타리도 함께 넘어갔습니다. 새벽 1시쯤 청주 복명동에서 최대 순간풍속 시속 31km가 넘는 비바람에 도심 소공원의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나무가 인도랑 도로 쪽 덮치면은 통행이 어려우니까 일단은 임시 조치로 해서 나무 몸통하고 가지들 이렇게 좀 쳐내서 통행에 이상 없게끔. 진천 초평과 청주 강내면, 음성군 삼성면 등 바람에 나무가 넘어가 어제 오후부터 충북 소방이 처리한 수목 제거만 20건 안팎. 여기에 차량이 침수되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 각종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제천 금성면에서는 연일 내린 비에 낙석 천여 톤이 도로로 쏟아져 내리는 등 본격 태풍 영향권에 들기 전부터 크고 작은 피해가 긴장을 높였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세 번이나 침수 피해를 본 청주시 복대동 주민들은 이번만은 피해가 없길 바라며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는 모래주머니를 빼곡하게 쌓아놓고 침수가 우려되는 곳곳에 양수기 8대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상가들은 문을 비닐로 감싸고 모래주머니로도 막아뒀습니다. 비가 이번에 또 와갖고 침수 피해가 당하면 진짜 이거 가게를 이제 접어야 되나. 지금은 다시 마음을 다 잡고 어떻게든지 해보자 해갖고. 태풍에 낙과가 생길까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수확이 한창입니다. 고지되기 때문에 달려있을 사과 거의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서 하나 아니라도 더 수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비가 오나마나 따야 돼요. 청주기상지청은 오전 8시 정도 태풍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내다봤고
충북 도내에서 비는 낮 12시, 바람은 오후 3시까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북은 바다 없는 내륙인데도 일정 규모 이상의 태풍이 올 때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산 피해는 물론 사망 실종자가 속출했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만큼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왜 방심하면 안 되는지 충북을 덮쳤던 역대 태풍 피해를 정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충북에 피해를 입힌 태풍은 사오마이부터 하이선까지 모두 12개. 그중 최악은 지난 2002년 8월 말 역대급 물폭탄을 퍼부은 태풍 루사였습니다. 비는 영동과 단양, 괴산에 집중됐는데 특히 추풍령에 하루 280mm가 쏟아진 영동은 9개 읍면이 물에 잠기고 주택 천여 채가 침수됐습니다. 영동에서만 7명이 죽거나 실종되는 등 충북에서 모두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농경지 침수, 도로 유실 등 재산 피해는 1,605억 원에 달했고 약 4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진짜 방까지 물이 들어와 진짜나 이런 꼴은 치면 진짜. 충북에 두 번째로 큰 피해를 입힌 건 루사가 핥히고 간 1년 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불어닥친 매미였습니다. 매미는 비와 함께 초속 23.3m의 강풍을 동반했는데 또다시 영동 단양이 직격탄을 맞아 불과 이틀 사이 38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복구에 75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단양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달리던 새마을호 열차가 탈선해 승객 수십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칸 밭에 꼭 벼락 맞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칸 밀려가가지고 딱 들어 두 번 충격했는데. 이후 8년을 큰 피해 없이 보낸 충북에 다시 먹구름이 들이운 건 2012년 8월. 14호 덴빈과 15호 볼라벤이 이틀 간격으로 충북을 덮쳐 진천과 괴산을 중심으로 137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특히 볼라벤이 몰고 온 충북 역대 최고 기록 초속 26.5m의 강풍은 600년 세월을 버틴 천연기념물 괴산 왕소나무를 쓰러뜨렸고 비슷한 수령을 가진 보은 정이품송 역시 4.5m 길이의 한쪽 가지를 이때 잃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제 느낌은 현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해가지고. 2020년 마이삭과 하이선까지 12개 태풍이 충북에 입힌 재산 피해는 2,249억 원. 이재민은 4,078명 발생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집중호우 피해까지 합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는 약 8,300억 원에 달하고 29명이 죽거나 실종됐습니다. 바다 없는 내륙이라도 과할 만큼 단단히 대비하는 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태풍 힌남노에 대비해 충북 소방과 경찰도 비상 근무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충북 소방본부는 어제 저녁부터 119 종합상황시 신고 접수대를 기존 21개에서 31개로 늘렸고 신고 폭증에 대비해 도내 소방서별로 상황관리관을 지정 운영합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신고가 몰려 119 종합상황실 통화가 어려우면 가까운 소방서로 신고하고 배수지원 등 긴급하지 않은 신고는 정부민원 콜센터인 110번으로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북경찰은 실종자 수색, 복구 등 긴급신고가 들어오면 재난관리부대인 제2기동대를 투입하고 피해 규모가 클 때는 나머지 두 개 기동대도 동원할 방침입니다. 새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청주시가 사업 효율성이 떨어지고 일본 건축 양식 모방 논란도 일고 있다며 시청 본관 건물 철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본관 건물은 문화유산이지 걸림돌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기존 시청사 본관 건물에 대한 청주시의 철거 방침은 단호합니다. 새청사 부지 한복판에 위치해 건물 배치와 공간 활용에 문제가 많고 주차 공간 확보도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원형 훼손이 심각하고 옥탑은 후지산, 로비 천장은 우길기를 형상화하는 등 일본 건축 양식을 모방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옥탑 후지산을
그리고 로비 천장은 우길기를 형상을 하고 난간 또한 일본식 구조로 그 일본의 대표적인 근대 건축가인 단계 겐조 건축 양식을 답습했다라고 이렇게. 그러나 시청 본관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시민 사회 단체의 반발은 거셉니다. 청주의 지형이자 별칭인 주성을 돛대와 배로 표현해 역사적 정체성까지 담은 본관 건물을 청주시가 건축가까지 모욕하며 폄훼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소중한 문화유산의 기록을 지우겠다는 청주시를 이해할 수 없다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문화재 직권 지정도 촉구했습니다. 청주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선배들의 고충은 보이지 않는가? 근거 없는 외색 시비를 끌어들이고 콘크리트 건물 운운하는 것은 파괴를 위한 망상일 뿐이지. 이 같은 논란에 청주시의회는 청주시의 부족한 소통을 문제 삼았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출범하고 불과 두 달 만에 기존의 본관 유지 방침을 철거로 입장을 바꾸면서도 시민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데이터 제시도 부족하고 소통의 노력도 부족하고 막연한 주장으로만 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적극적으로 반대편 목소리도 들어야 된다. 청주시청사 본관 존치 여부를 두고 다시 갈린 찬반 입장은 오늘 청주시의회에서 재격돌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민선 8기 청주시의 공약인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밤 원예단지가 청주 문이면 남계리 일원에 조성됩니다. 청주시는 내년 말까지 문이면 남계리 일원에 유리온실 16헥타르와 노지 스마트밤 16헥타르, 유통가공시설 1헥타르 등 전체 38헥타르, 총 사업비 962억 원이 투입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스마트팜 원예단지는 운영 주체인 농업회사법인 SPC에 농업인들이 토지 출자와 간접 경영 등으로 수익을 내는 전국 첫 농민주주 방식도 선보입니다. 2003년 괴산군으로부터 독립한 증평군 인구가 친정인 괴산군을 추월했습니다. 올해 미암과 송산리 일대 아파트 입주로 인구 반등에 성공한 증평군의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37,184명으로 친정 괴산군보다 74명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두 개 읍면이 전부인 초미니 증평군은 충부 11개 시군 가운데 인구 규모 8위로 올라섰습니다. MBC 충북이 제작한 라디오 악극 4부작 조선반도 악극단이 한국방송협회가 주관한 제49회 한국방송대상 지역오락 라디오 부문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오규익 PD가 연출한 조선반도 악극단은 일제의 눈을 피해 반도 악극단을 꾸린 조선 지식인들의 독립운동 실화를 그린 작품으로 우리 가요 눈물 젖은 두만강 등을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해 악극을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부활시키고자 시도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